안녕하세요. 코드로 배우는 리콜 상태 관리의 강사 박지원입니다. 이론으로만 배우면 실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와 함께 직접 코드를 쳐보면서 리코일에 대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코일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직접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고 리코일도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환경은 어떤 코드 편집기나 상관없지만 저는 VS 코드를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VS 코드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리액트와 노드.js가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리액트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강의를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드로 배우는 리콜 1탄으로 리액트의 컴포넌트와 프롭스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실습으로 응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리코일이 무엇인지 간단히 개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입니다. 컴포넌트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재사용이 가능한 독립된 모듈입니다. 컴포넌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컴포넌트를 여러 곳에서 재사용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개발하는 웹사이트에서 일관적인 UI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웹 개발은 컴포넌트 기반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리액트 개발의 경우는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이터 관리와 UI 구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내에서 데이터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유즈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반응성을 가진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렛이나 컨스트와 같은 키워드를 활용해서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UI 구축은 코드 재사용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디자인 패턴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 prop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rops란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객체입니다. props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인 string, number 등을 전달해줄 수 있고 참조 타입인 객체 데이터, 배열 데이터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 코드 자체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props는 컴포넌트 내부에서 관리되며 불변성을 유지합니다. 데이터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고 이를 새로운 props로 전달합니다. 또한 props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따라서 부모에서 자식으로만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 실습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로 오셔서 기본적인 환경 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스크탑에 실습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를 사용해 리액트 환경을 세팅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리코일 스터디라고 하겠습니다. 패키지 네임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저희는 리액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콜 스터디를 열었습니다. npm 인스톨을 통해서 모듈을 불러오겠습니다. 노드 모듈을 불러와줬다면 이제 필요없는 파일들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src 폴더에서 필요없는 파일들을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에서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css에 있는 코드들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인덱스.css로 넘어와서도 코드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드를 지웠고, 한번 Hello World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app.jsx에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dev로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Hello World를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배웠던 내용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간단한 숫자를 올리는 카운터를 만들며 컴포넌트와 prop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적인 CSS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 CSS부터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간단한 카운터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칭찬을 받았다면 버튼을 눌러 칭찬 횟수가 올라가는 카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카운터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CSS 파일도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카운터 컴포넌트에서 카운터 컴포넌트를 만들겠습니다. 익스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컴포넌트를 앱 컴포넌트에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Hello World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H1 태그로 Hello World를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포넌트를 묶은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로 칭찬 횟수를 카운팅할 수 있는 카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카운트를 플러스 할수 있는 버튼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옆에는 몇 개나 카운터가 됐는지 나타나는 숫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의로 제가 그냥 숫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카운터를 예쁘게 꾸며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플렉스 다이렉션을 컬럼으로 주고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센터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 보더를 3픽셀 솔리드 그리고 색깔을 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위드를 넣어주고 헤이트도 넣어주겠습니다. 보더 레디우스도 20픽셀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왜 여기 안 뜨냐면 이 카운터 CSS를 카운터 컴포넌트에 임포트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임포트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만든 카운터 테두리 라인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고 플렉스 다이렉션을 로우 갭을 2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예쁜 카운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카운터를 올릴 수 있도록 리액트의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사용하겠습니다. 카운터 컴포넌트로 돌아오셔서 카운트라는 스테이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 스테이트도 이렇게 위쪽에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0으로 제가 임의로 채워놨던 숫자를 카운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동작할 수 있도록 버튼에다가 함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움클릭 함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카운트를 카운트 플러스 1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작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칭찬 카운터를 여러 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컴포넌트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pp.cs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링을 같이 따라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더 레디우스 주겠습니다. 높이는 100%, 너비는 100%, 높이는 100%, 디스플레이도 플렉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스 다이렉션을 컬럼으로 주고 중앙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정렬될 수 있도록 갭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2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CSS도 조금 더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컴포넌트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의 특징인 코드의 재사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이렇게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를 컴포넌트가 아닌 날 코딩했다면 앱 컴포넌트는 정신없이 코드가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포넌트가 아니라 카운터 코드인 이 코드를 쓰게 됐다면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앱 컴포넌트에 정신없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고 저희는 카운터라는 컴포넌트 하나만으로 컴포넌트를 여러 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코드의 가독성도 좋아진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칭찬 횟수 카운터가 아니라 혼란 횟수 카운터를 만들고 싶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서 props를 사용하면 됩니다. 부모 컴포넌트인 앱에서 자식 컴포넌트인 카운터에게 스트링으로 카운터 이름 데이터를 넘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칭찬 횟수 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넘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컴포넌트인 이 앱에서 자식 컴포넌트인 카운터에게 넘겨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횟수 세기 라는 이름을 넘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에서는 이 부분에 아까 보내준 props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임. 그리고 우리가 이 네임을 쓰고 싶은 곳이 여기니까 여기에 네임이라고 적어주면 동일하게 칭찬 횟수 색이라는 이름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란 횟수 카운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행히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포넌트 props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넘겨주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를 혼란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컴포넌트가 따로 동작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실습을 위해서 혼란 횟수 세기 카운터는 다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코일을 학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컴포넌트와 props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코일의 개념을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서 리코일을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드로 배우는 리코일 상태 관리의 강사 박지원입니다. 이 영상은 두 번째 영상으로 1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코일의 개념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리코일을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컴포넌트와 props 개념을 배우고 직접 실습해 본 것이 생각나시나요? 이어서 이번에는 상태 관리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관리 스토어는 상태인 스테이트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상태인 스테이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란 컴포넌트 내부에서 변경 가능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상태 관리는 상태가 어느 컴포넌트에서나 일관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상태 값이 컴포넌트마다 다르면 유저 혹은 관리자가 받아들이는 데이터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큰 오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상태 값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중앙집중식 상태 관리라는 개념으로 도입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실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앱 컴포넌트에서 카운터로 카운터 이름을 보내고 싶을 때 props를 통해서 데이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데이터 전달 깊이가 우리 프로젝트처럼 얕으면 괜찮겠지만 프로젝트 크기가 크고 컴포넌트 깊이가 깊다면 하위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props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스토어의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스테이트를 중앙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필요한 컴포넌트에서 스토어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스토어의 개념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상태 관리를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 리코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이 무엇이고 또 아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은 전 페이스북, 현 메타에서 만든 리액트만을 위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입니다. 따라서 리액트와 호환성이 매우 좋습니다. 리코일은 컴포넌트 내에서 상태를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해당 상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코일은 다른 전역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보다 사용하기가 쉽지만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콜 전역 상태 관리는 아톰을 이용해서 주로 합니다. 그렇다면 아톰은 무엇일까요? 아톰은 스테이트의 단위입니다. 값을 업데이트하는 갱신과 컴포넌트에서 불러와 사용하는 구독이 가능하며, 아톰이 갱신되면 해당 아톰을 구독하는 모든 컴포넌트가 재렌더링되며 새로운 값을 바로 반영하게 됩니다. 아톰에서 키 값은 다른 아톰과 구분되기 위한 값이고, 유즈 스테이트에서처럼 초기 값을 디폴트로 정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습으로 개념을 직접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들던 카운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VS 코드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칭찬의 수 색이라는 카운터 컴포넌트를 제작했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 것 같으니 글씨를 조금 더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이유로 카운터 컴포넌트 밖에 카운터 칭찬 횟수가 보였으면 하는 요청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카운터 밖에 숫자를 보여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디스플레이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카운트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임의의 숫자로 그냥 아무 숫자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운트의 CSS 파일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SS 파일을 임포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걸 앱 컴포넌트에서 보여지도록 컴포넌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앱 컴포넌트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와 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 횟수 세기 카운터와 칭찬 횟수 센 것을 보여주는 컴포넌트가 생겼습니다. 숫자를 보여주는 컴포넌트를 조금 더 예쁘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해놓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카운트에서 카운트 수가 보이려면 카운터에 있는 카운트를 디스플레이 카운트에 가져와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동시킬 때 props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지만 props는 단방향 데이터로 부모가 자식에게만 데이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디스플레이 카운트와 카운터는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props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부모한테 보내야 하는데 카운터 컴포넌트에 있는 카운트 상태를 앱 컴포넌트로 올리고 props로 자식 컴포넌트에게 넘겨주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카운터에 있는 이 카운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앱으로 가지고 와서 앱에다가 놔주고 요 카운트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롭스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셋 카운트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유저 스테이트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똑같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카운트에도 카운트를 props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props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props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컴포넌트가 재렌더링 되면 재렌더링 되는 컴포넌트는 깜빡이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원래 재렌더링 되어야 하는 컴포넌트는 카운터와 디스플레이 카운트인데 맨 바깥쪽 테두리인 앱 컴포넌트도 props를 전달해 줘야 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재렌더링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저녁 상태 관리인 리코일입니다. 리코일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 폴더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 폴더 안에 아톰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코일을 깔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을 까는 방법은 리코일 공식 문서를 참고해서 깔아주시면 됩니다. 리코일이 설치되었으니까 아톰을 마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스테이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톰으로 만들고 키 값은
고유함 값으로 count라고 해주겠습니다. default 값은 useState와 마찬가지로 0으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톰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아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app 컴포넌트로 돌아와서 useState를 지워주고 props도 지워주겠습니다. 카운터 컴포넌트에 가서 다시 상태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useState가 아닌 recoil에서 사용하는 useRecoilState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려는 스테이트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count state. 프롭스도 지워주고 이 count state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import 해줘야 됩니다. import count state from 네임을 지워줘서 네임을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톰에서 익스포트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카운트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카운트는 상태값인 count만 받아오면 되니까 상태값만 받아오는 useRecoilValue를 사용하겠습니다. 카운터에서 countState 주소 import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코일을 사용할 최상단에다가 리코일을 선언해 줘야 합니다. 저희는 앱 컴포넌트 위에다가 리코일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 루트로 선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앱 컴포넌트를 넣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만든 부분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플러스 카운트를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바깥쪽 컴포넌트는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와 디스플레이 카운트만 재렌더링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리코일을 사용해 보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리코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드로 배우는 리코일 상태 관리의 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